봅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게 뭐지요? 파지에 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윤석열 정권이 무능하다고 했는데 정말로 무능한 것 중에 하나는 군사적으로 강대강으로 몰아가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정중시키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접경지역이잖아요. 겁납니다. 군산만도 우리 먹고 살기가 엄청 힘들어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불구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접경지역 그리고 서해 공해 군사적 위기가 전등되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우월적인 군사합의의 충돌을 막아낼 수 있는 안전판이었어요. 이거를 복원해야 합니다. 저도 국방을 열어서 바로 옆에 이재명 대표 바로 옆에 있어요. 꽃피나라고 확실하게 걱정을 시키고 있는 박찬 후보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여주신 파주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10일 총선은 저에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국민 무시하는 삼류의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존경하는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이 정부가 한반도 긴장으로 몰고 와서 우리 파주 시민들 불안하게 하고 한국 경제를 폭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는 평화를 지켜야 하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맞습니까? 총선은 세 번째 의미도 중요합니다. 이번 제 슬로건은 삼선의 힘으로 뼛속까지 파주사랑입니다. 파주사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구가 경계조정이 됐습니다. 제 지역구가 92%가 되고 신도시가 8% 됐습니다. 그동안 파주가 갖고 있던 문제, 신도시와 나머지 지역의 불균형이었습니다. 서로가 배척하고 유감을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경제조정을 그렇게 했지만 우리 파주가 50만 대도시에서 100만 흑내시로 가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 파주 시민은 같은 한마음이 되고 같은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여동 의원과 함께
이른왕 당대표께 부탁해서 금룡령 앞 이곳을 개발하면서 운전과 금천을 붙이겠습니다. 또 황당히 넘쳐있는 조이와 금천 사이를 세계적인 스포츠 대표 산업도시를 만들어서 하나로 또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금천과 조이와 운정이 하나의 큰 권역이 되면서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통합을 이루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25일 날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됐습니다. 평화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문산을 중심으로 우리 화주 북쪽도 큰 권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의 북쪽과 남쪽이 쌍거리로 파주 발전시키고 경기도 발전시키고 또 우리나라 참여 성장률을 높여서 으뜸가는 파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으로서 처음으로 이곳에서 당선이 되고 재선까지 했는데 이번의 목표는 꼭 한 석을 더 보태서 이번 정권 심판하고 다음 정권 탈환하는 데 성공적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탁입니다. 저 보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번 정권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삶의 현장을 살피고 국민의 말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귀와 눈을 틀어막고 입까지 틀어막아서 자기들이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는 행동을 보면 독재를 넘어서서 영구 집권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불안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를 통제하면, 가짜 뉴스를 뿌리면, 조작된 정보를 뿌리면 국민들이 바보 같아서 거기 속아 넘어갈 거다. 바보 아닙니다. 그래서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엉망진창을 해도 다시 또 찍어주겠지.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 걸 저는 믿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들 행태를 보십시오. 가짜뉴스 왜곡된 정보를 마구 퍼뜨리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게 오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붙잡고 꼭 이 얘기를 해준다서 엄청 바쁜데 왜 그러시나. 무슨 방송 꼭 없애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신신당부라고. 야, 우리가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여러분, 지금 당장의 현실은 엄혹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보 전달 매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알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입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전화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론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진실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윤우덕 선배나 우리 박정 선배가 기억할 텐데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정말로 진짜 독재의 시대에 모든 정보가 통제되던 시절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도들의 폭동이다 이런 소문에 나 같은 사람도 나서가서 내 입으로 욕을 하던 그 시절에 그래도 진실을 알려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무인물 밤새도록 등산판에 철길로 긁어가지고 그야말로 기름 먹인 먹물로 긁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인물이에요. 이 유인물 50장 100장 품에 숨겨가지고 저런 옥상에 기어 몰래 올라가서 금방 잡히면 안 되니까 밧줄 타고 내려와서 뿌리고 잡혀가서 징역 1년씩 살았어요. 그리고 한 100장 뿌리면 그거 다 어디 갑니까? 뒤인갈래가 밑에 있는 사복경찰들이 다니면서 다 주워가고 다 뺏어갑니다. 그 중에서 몇 장이 살아남아서 누군가가 보죠. 그래서 이재명 같이 그런 데 속았던 사람도 첫 번째 보고는 어, 진짜인가 설마 거짓말이겠지. 두 번째 그러다 세 번째, 네 번째, 이런다 봤지. 그래서 인생을 바꿔서 결국 이 길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그때는 정말로 징역 1년씩 살 각오하고 한 거예요. 대자보 한번 그런 거 쓰면 잡혀가가지고 징역 살았다 이 말입니다. 구속되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 시절에 워낙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맞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을 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까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 게 없으면 밤벼락이 되고 고함이라도 질러라. 누군가는 듣는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세상 좋아졌습니까?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신문 봅니까? 포털에서 다 뉴스 검색하지. 거기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나빠요 한 번씩 눌러보세요. 카톡 텔레그램을 하나 보내세요. 그리고 개모임 카톡방에 예,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해주세요. 커뮤니티에 글도 하나 써주시고 공감 한번 눌러서 위로 올려도 주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역사적인 변화도 다 사람이 한 일이고 그것도 힘 있는 권력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가진 것도 없고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역사란 그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만든 것이고 그 출발은 결국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역사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냅시다 여러분. 실천을 통해서 세상을 바꿉시다. 바다도 강물로 만들어진 것이고 강물도 냇물이 모인 것이고 결국은 하늘에서 떨어진 빗방울들이 모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첫 출발지요. 씨앗이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네.